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번쩍번쩍.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영상이 계란 후라이 영상인데요. 되게 허접하게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초기에 만든 영상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이 100개가 훨씬 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댓글은 뭐냐면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란 후라이를 뭐 인생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댓글이거든요. 사실 뭐 제 딸도 초등학생인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보람도 느끼고. 어떤 구독자께서 제가 올린 계란 후라이가 그냥 반숙이잖아요. 이렇게 노란자가 동그랗게 올라온 그걸 영어로는 sunnyside up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만들어서 올렸는데 완숙 계란 후라이가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완숙 계란 후라이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완숙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본다기보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숙이든 반숙이든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을 올리고 자 불을 켜시고 센 불에 가능하면 코팅팬을 쓰시는 게 좋겠죠? 기름을 둘러줍니다. 한번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코팅팬이니까요. 팬을 충분히 달구시고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저는 포도씨유를 주로 씁니다. 포도씨유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까놀라유, 콩기름 뭐 어떤 거든 관계없어요. 기름이기만 하면 집에 있는 식용유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팬이 달궈지면 불은 중불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너무 달궜네요. 조금 기다릴게요. 제가 기름 소개하느라 너무 많이 달군 것 같아요. 계란을 톡 깨서 자 조심스럽게 일단 먼저 올립니다. 자, 이 상태 이대로 두면 그냥 반숙이 되죠. 자 그럼 기름 소금을 조금 치고요. 소금을 조금만 치고 여기서 뒤지게 끝을 이용해서 얘를 톡 터트려 주세요. 터트리면 자연스럽게 얘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익혀준 다음에 이제는 여기를 밑을 살살살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이제 분리가 되죠. 기름 코팅팬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름도 뿌렸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 뒤집기만 하면 되는데 뒤집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줄줄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들고 바로 뒤집어보세요. 그래서 나간 거는 좀 이렇게 모아서 바로 잡아주면 기름을 자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살짝 살짝 눌러주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다 익었죠? 그러면 계란 후라이 완숙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 끄시면 돼요. 끝! 자, 뒤집을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뒤집을 때 빨리 예쁜 접시에